이로써 brilliant afternoon. 눈부신 오후였다. 그리고 warm and sunny. 따뜻하고 햇살이 좋은 눈부신 오후였다. Susan walked all the way home. 수잔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Come by, 분사문이지. Thinking about the script to start. 시작해야 할그 대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the image of receiving an Academy Award kept coming up over and over. 하지만 자, 아카데미 상을 받는 이 이미지가 계속해서 떠올랐다. 이런 뜻이. Over and over. 계속해서 떠올랐다. 혼자서 지금 대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면서 내가 아카데미 상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어쩌지 하고 지금 혼자 그 상상하고 있는 거야. Even though she didn't believe it for a minute. 자, 비록 그녀가 그것을 잠깐 동안은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 yet 하지만 어질 had seemed so sure. 자, 어질은 굉장히 확신하는 것 같았다. 자, whom should I thank? 자, 누구에게 나는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까? 이런 뜻이. 누구에게야? 목적격이 나오는 거야. Whom should I thank? Do I want to thank Sergio for his confidence in me and for helping me overcome writing anxiety? 자, 나에 대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셀저에게 고마워 하고 싶을까? 자, 그리고 자, 내가 뭐 하도록 이때 라이팅 앵자이어티는 이 자체가 글 쓰는 불안감이야. 글 쓰는 불안감. 글 쓰는 불안감을 극복하게 도와준 거에 대해 고마워해야 할까? 그럼 고마워하고 싶을까? 이런 거지. 여기도 보면 헬프가 나왔으니까 목적 보호자리에 오버컴 동사 원형이 나온 거지. 투 오버컴이 나오고 되고. Do I want to thank Dana for always being available as my first proofreader? 마찬가지로 내가 나나에게 고마워하고 싶을까? 뭐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이유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포포포는 고마운 이유, 미안한 이유 이런 걸 나타낼 때 전치사 포르스니까. 자, 나를 믿어주는 독자로서 항상 내 옆에 있어준 다나에게 고마워해야 할까? Do I want to thank my Smith Corona electric typewriter? 자, 그리고 내가 뭐 나의 그 전자타자이지, 전자타자를 쳐주는 스미스 코로나에게 고마워해야 할까? 지금 이게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시대가 아주 한참 전이었다는 게 느껴지지? 전자타자 이게 어디서? 컴퓨터 있지, 컴퓨터. 그리고 my El Chapo bargain typing paper for making this script possible. 그리고 나의 싸구려 값싼 이 인쇄 용지 정도가 되겠지. 타이핑 용지. 자, 이 타이핑 용지에 대해서도 고마워해야 할까? 자, 이 대본을 가능하게 한. Do I want to thank my good friend and collaborator, Orville Fiddler? 그리고 나가 나의 좋은 친구이자 협업자지, 협업자. 공동 작업자인 얼지 피터에게 고마워하고 싶을까? Let's not get carried away here. carried away. 자, 이곳까지는 옮겨지지 말자. Orville Fiddler is not my collaborator. 자, 그 따지고 보면은, 자, Orville Fiddler는 나의 공동 저자가 아니다. 자, 그는 그냥 단순히 제작자이다. He gave me my chance. 그는 나에게 기회를 줬다. 하지만 I'll be the one. 나는 바로 유일한 사람이다. To write the script. 이 대본을 쓴 유일한 사람이다. 아카데미 뭐 대본상, 각본상 뭐 이런 게 있다면 자기 혼자 받아야 된다는 또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얘는
공동으로 쓴 사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전체적으로 통과한 제작자인 거지. 글 쓰는 건 지가 다 했다. 이런 거잖아. I owe it to myself and to my career. 자, owe A to B. A를 B에 덕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지. 자, 나는 그것을 나 자신과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의 경력에게 이 덕을 돌리겠다. 이런 뜻이지. 내가 잘해서 된 거다. 답은 뭘까? 아까 이거 답안 했었구나. 1번 답. 1번 답 뭐야? 4번이지? 감탄하고 존중하는 거. 2번은? 답은 몇 번? 이제 흥분되고 지금 기대에 차 있죠? 이상하게 인디퍼런트가 뭔 뜻이야? 이게 차별이 없는 뭐 이런 거 이렇게 그거잖아. 전혀 다른 걸꼭 외워요. 무관심 아니야. 무관심. 억지로 외워요.